We'll know it's true. The sooner she faces it, the better. There are no survivors. It's just us in here and them out there.분노바이러스가 퍼진 지 15일후 영국 전역이 격리지역으로 선포됩니다. 그리고 28일 후에 모든 지역이 초토화되죠. 하지만 5주 후 감염자들이 기아로 사망하며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했고 11주 후엔 미국의 주도하에 나토군이 런던에 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후 다시 7주 후엔 영국 본토에 감염 제거를 선포하기에 이르렀고 한 달 반 뒤 드디어 재건 작업에 돌입하죠. 그 결과 사건 발생일로부터 28주 피난민들 중 일부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스칼렛 소령은 영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다 아이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왜인지 아이들의 검사를 직접 진행하며 입국 절차를 밟는데 아이의 눈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Green and brown. Interesting iris variation. It's usually hereditary. Do one of your parents have the same? 하지만 검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아이들은 무사히 아일랜드 독으로 향하는 열차에 올라타게 되죠. What are you afraid of? We've not even established the protocol for minors. I am the chief medical officer. I should have been notified before children were brought in. 스칼렛 소령의 걱정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건물 옥상마다 저격수를 배치해 24시간 내내 이곳 전체를 감시하는 방어태세가 구축되어 있긴 했지만 외곽 지역의 처참한 상태를 고려한다면 이곳의 치안 상태가 아이들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바이러스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장담할 수가 없었고요. What if it does? If it comes back, we kill it. Code red. Dad! 역에 도착하자마자 아빠를 발견한 아이들은 곧바로 그에게 달려가 안깁니다. 무려 28주 만에 다시 만나게 됐으니 감격스러울 만도 했죠. Amazing. Even better than sunny Spain. You ought to have seen the refugee camps there. There are 20 of us in each tent and chemical toilets. 그렇게 셋은 당분간 머무를 숙소로 가 짐을 풀었는데 왠지 엄마가 보이질 않습니다. What happened, Dad? To Mom. 그러자 난감한 표정을 짓던 돈은 기억하고 싶지 않던 그날의 조각들을 꺼내놓으려 하죠. Your mom and I were hiding in a house. Big cottage. 몇몇의 사람들과 함께 작은 시골집에 숨어 지내고 있던 돈과 앨리슨 어느 날 한 아이를 구해주게 되는데 그러다 일행 중 한 명이 그 아이를 뒤쫓던 감염자에게 노출됐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순식간에 감염이 진행되며 미처 대응할 틈도 없이 감염자가 또 다른 감염자를 만들어내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물론 그 중엔 아이들의 엄마인 앨리스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 상황 속에서 돈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홀로 도망친 것 외에. We're just happy you're still alive. 악몽. I get worried I'm gonna forget what she looks like. You won't forget. 다음날 악몽까지 꾸며 엄마를 그리워하는 동생을 위해 태미는 집으로 가 엄마의 사진을 가져오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아빠한테 말하면 허락치 않을 게 분명했기에 몰래 다녀올 생각이었는데 아이들이 모르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독의 외곽은 철저하게 감시되고 있다는 걸 말이죠. Where are you going? 물론 이미 빠져나간 아이들을 곧바로 잡아낸다는 건 불가능했기에 태미와 앤디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거리를 활보합니다. 그러다 바이크를 발견하고 키를 찾기 위해 매장 안으로 들어서는데 생각보다 끔찍한 광경이었지만 태미는 동생을 위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 마냥 평정심을 유지하며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바로 엄마의 사진을 찾아내죠. There you go. 그 후 태미는 옷가지들을 챙긴 뒤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그 사이 혼자 놀고 있던 앤디가 창문 너머로 뭔가를 발견합니다. 앨리스. 엄마가 살아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I got you, puppy. 더 당황스러운 건 앨리스가 멀쩡하다는 겁니다. 감염자에게 물린 흔적이 발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는데도 말이죠. Can you tell me anything about how you managed to keep alive? 그러자 스칼렛은 관련 내용을 곧바로 상관에게 보고하고 돈은 아이들을 만나러 갑니다. So what you two think you're playing on? You said you saw her die. 그리곤 횡설수설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가 죽었다고 말했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으니까요. 감염자에게 습격당할 당시 그는 앨리스가 죽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아내를 버려두고 자기 혼자서만 살아보겠다고 그대로 도망쳤기 때문이죠. 그러다 창가에 비치던 앨리스의 모습이 사라지자 그저 죽었겠거니 짐작했을 뿐입니다. That's the point. Mom's alive. I want to see her. 아이들과 면담을 끝낸 뒤 돈은 죄책감에 사로잡힌 채 아내에게로 달려가 눈물을 보입니다. 다시 날아요. I'm scared. I'm so sorry. I'm scared. 그러자 앨리슨 자신을 배신했던 남편을 원망하기보단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를 이해하고 품어주려 하는데 둘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앨리스가 분노 바이러스의 복균자라는 거죠. Are you saying she has the ability to infect others? Yes, sir. Absolutely. 그렇게 한 번의 입맞춤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몰고 오게 되고 돈은 자신의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와이프를 죽이게 되는 것도 모자라 눈에 보이는 족족 다른 사람들까지 감염자로 만들어내 결과적으로 아이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하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스칼렛 덕분에 아이들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것도 잠시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합니다. 스톤 장군이 발동한 봉쇄령 때문이었죠. All forces under my control, prepare to execute code red on my command. Plan, command. When you hear that code red, am I losing my shit?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통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군인들은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방공호에 밀어넣고 그 과정 속에서 앤디가 인파에 휩쓸려 누나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당황한 앤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구석으로 가 죽으려 앉는데 그때 문놈으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끔찍한 몰골로 변한 아빠를 보며 앤디는 충격에 휩싸인 채 환풍구로 도망치고 방공호에 갇혀있던 다른 사람들은 돈에게 공격을 받으며 하나 둘 감염자로 변하게 되죠. 물론 이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에 잔뜩 겁을 먹은 사람들은 문을 부셔버린 뒤 거리로 도망치는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누가 감염자고 누가 정상인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쉽게 말해 대기하고 있던 군인들이 감염자만을 선별해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자 화면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스톤 장군은 잠시 망설이다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립니다. Abandon selective target and shoot everything. Targets are now free. We've lost control. 그리고 그쯤 스칼렛 또한 무전기를 들고 모두를 향해 소리치죠. Please be on the lookout for a young boy, age 12, name Andy. If he is located, he must be immediately evacuated from the containment zone. 도망치는 사람들과 그 뒤를 쫓는 감염자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가해지는 무차별적인 난사. 그 속에서 앤디를 구하라는 요청은 그 어디에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저 비명 속에 파묻힌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죠. 하지만 그때
조일 에시아에 앤디가 포착됩니다. 앤디는 다행스럽게도 지원사격을 해준 도일 덕분에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곤 결국 누나를 만나는데 성공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코드명 레드스톤. 그건 모두가 죽을 때까지 작전이 지속된다는 걸 의미했는데 누구보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던 도일은 자리를 이탈하면서까지 사람들을 구해주려 합니다. 신분상 당연히 명령에 따라야 하는 그였지만 무차별적인 학살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죠. But you know, if you want to wait till sun up, you're as good as dead. Who are you? Sergeant Doyle, Delta Rooftop Unit.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위험 요소가 제거된 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4분 후면 이곳 전체가 쓸릴 예정이었고 군인들은 여전히 학살을 벌이고 있었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플리니가세 도일을 도와주려 한다는 건데 그마저도 옥상에서 대기하고 있는 저격수를 피해 이곳을 탈출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Okay. 몇몇의 희생자가 생기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도일은 아일랜드 독 외곽으로 빠져나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폭격이 개시되죠. 잔인하긴 했지만 군부대 입장에선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바이러스가 다시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선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감염자를 제거하는 데 실패하게 되고 그 사실을 알려온 도일 일행은 플린과 약속했던 장소인 리젠트 공원으로 향합니다. Why the hell are you here? Their mother had very special blood. 스칼렛 소령이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처럼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면 백신의 개발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니까요. 그 중에서도 앤디는 좌우 눈동자색이 서로 다른 것까지 엄마를 쏙 빼닮아 있었기에 기대를 걸어볼 만했습니다. I got him. 도일과 스칼렛이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 어느덧 약속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민간인의 존재에 대해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던 플린은 그들의 탑승을 거부하는데 그때 아일랜드 독에서 빠져나온 감염자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플린의 순간적인 기지로 시간을 발견했지만 그곳을 빠져나간다는 건 생각보다 만만찮은 일이었습니다. 전력질주로 도망쳐도 시원찮을 판에 부상당한 스칼렛과 함께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렇게 한참을 도망치던 도일은 더는 안 되겠는지 아무 차이나 올라타 여길 빠져나가려 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군이 살포한 독가스로 인해 감염자들이 쓰러졌다는 건데 그것도 잠시 차에 시동이 걸리질 않아 밖으로 나가 차를 밀던 도일이 그만 불길에 휩싸이며 생을 다하게 됩니다. 도일의 희생으로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긴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이들의 아빠 돈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앤디와 태미 그리고 스칼렛은 무사히 여길 빠져나갈 수 있는 걸까요? 아님 이대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28일 후 그리고 28주 통합 해석 리뷰에서 계속됩니다.